예, 가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초서야 놀자 응원 많이 해주세요. 자, 다음 문장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수 무용직. 항상상 거둘 숫자죠. 항상상자를 쓸 때 마지막 뒤처리 이렇게 거두어 드릴 때 곧게 쓰는 것을 사용하지 마라. 이 상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반듯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옆에서 들어오도록 써라. 이런 표시겠죠. 먼저 한번 초서로 써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그래서 이 핵을 반듯하게 쓰는 일이 없도록. 그런 말이죠. 거둘 숫자는 크게 다르지 않고 이렇게 씁니다. 읍쓸 무자는 초서로 쓴다면 주로 이렇게 많이 쓰죠. 쓸 용자는 이렇게 오른쪽에 이 핵을 할때이 핵을 생략을 해서 쓴다. 이해해 주시면 되고, 고들 직자는 이렇게 쓰겠죠? 근데 이것을 밑에 부분을 이렇게 씁니다. 자, 다음 문장 봐볼게요. 밀상불수 진멱자죠. 간멀이라고 그러죠. 이 빽빽할 밀자의 윗부분에는 간머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생략해도 된단 말이잖아요. 그 밀자를 보시면 반드시 필자를 주로 이런 순서로도 쓸수 있습니다. 위에 간머리를 생략해 버렸죠. 윗상자를 이렇게도 쓰고요. 이렇게도 쓰고, 심지어는 이렇게도 씁니다. 자, 이불자는 많이 나온 글자들이고요. 이 수자도 이렇게 쓰죠. 간머리는 왼쪽 점을 생략한 채로 이렇게 많이 쓴걸알수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게요. 재반상 잔첩이죠. 이것을 이제 재주재 그러기도 하고요. 이걸 손수변이 이렇게 와서 재방변이란 말을 쓰기도 하지 않는가요? 자, 먼저 써보여 드리고 설명해 볼게요. 제자를 이렇게도 쓰죠. 이것이 이렇게 재방변을 하겠습니다. 가변자는 여러 번 나와서 이렇게 쓰고요. 상자는 말씀원을 이렇게 한 번에 쓴거 많이 보셨죠? 이 자상 상자고요. 이것은 편지잔자죠. 편지잔자는 이게 이제 조각 편자인데도 재방변 형태로 쓴다 이 말입니다. 이쪽에 창과자 두 개를 하는 모양을 이렇게 쓰죠. 예를 들어 얕을 천자를 쓸때 이렇게 쓰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귀하고 천하다 할 때에도
이렇게 쓰는 거 보셨겠죠? 참고하시고요. 이것은 첩자인데 역시 이것도 재방변처럼 가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자가 초소로 갈 때는 이 재방변을 왼쪽에 쓴다. 참고해 보라는 그런 설명이고요. 다음 문장을 봐보실게요. 수원 간 영천이라 이렇게 됐죠. 물 숫자의 원 모양은 모양에서 길령자나 샘천자를 살펴볼 수 있다. 자, 물 숫자를 초소로 기본 이렇게 쓰죠. 이 물 숫자를 이제 원자는 이렇게 보시면 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간자는 이렇게도 쓰고요. 이렇게도 쓰는 거 참고하시고요. 길령자는 물 숫자에 점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죠. 역시 물 숫자를 근원에서 길령자를 쓰고 있고요. 샘천자는 위에 흰백이 있기 때문에 흰백을 쓰고 나서 물 숫자를 쓰면 샘천자가 됨을 알 수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간동 동차이 이렇게 되죠. 가릴 간자는 동욕 동자와 거의 같은데 우선 조금의 차이는 있다. 예, 간자하고 동자의 차이를 알려주려고 만든 글로 보입니다. 간자를 초서로 쓰면 이렇게 쓰고요. 여기를 걸쳐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동자는 이렇게 쓰는 거고요. 동력 동자는 이 가릴 간자에 비해 그냥 바로 여기서 내려 가지고 이렇게 쓰죠. 예. 참고로 술에 찾자는 어떻게 쓰는지 아르실라나? 예. 이렇게 씁니다. 이거하고 양쪽에 점 찍은 거하고로 구분을 하시면 될 겁니다. 차자는 주로 지금 여기서 설명될 때 이렇게 많이 보이고요. 초소로 쓰면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르리 자는 많이 나왔죠. 이렇게. 이렇게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많이 다를 자가 보일 겁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시면 부상욕환편 마을부자는 이 욕될 욕자와 닮았는데 도리어 좀 한쪽으로 치우친다. 예, 두 글자는 거의 닮았는데 조금 치우친 차이가 조금 있다. 아, 초소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부자는 초소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많이 생략되어 있죠? 이 자를 빨리 쓰다 보니까 이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상자는 이렇게 주로 쓰고요. 욕자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번 굴려서 이렇게 씁니다. 여기는 바로 내린 거하고 한번 굴린 거하고 차이가 있죠. 이 환자는 이렇게 쓰고요. 편자는 좀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뜻이니까요.
닮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자와 부자는 상자하고 닮았는데 도리어 한쪽으로 좀 치우쳤다 이 말을 이것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욕될 자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게요. 벼화자죠. 화수호년 해년자입니다. 사 같을 사 닮았다는 뜻이죠. 벼화손수 어조사호 해년은 많이 닮아있다. 비슷하게 다 쓰인다. 한번 써보게요. 자, 벼화자는 붓으로도 많이 쓰이는 글자죠. 이렇게 씁니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붓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손수자는 이렇게 씁니다. 호자는 기본 이렇게 쓴 데에서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요. 예, 이와 같이 쓰입니다. 해년자는 이런 이렇게 쓰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건데 차이점은 해년자는 이 굽이 하나 더 있고요. 손수자는 하나가 덜 있죠. 하나 둘이면 해년자는 하나 둘 셋이 있습니다. 그걸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슷한 사자는 역시 이렇게 쓰는 모양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쓰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죠. 예, 행낭낭, 낭자입니다. 그 한옥에 보면 행낭체라는 말 있죠. 행낭낭, 사당묘, 여, 그리고 또 풀을 녹자나 인연연자. 이쪽 부분에 조금의 차이가 있죠. 녹자와 연자는. 예, 한번 초소로 한번 차이를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예, 사랑 몇 자는 여기서 아침조자죠. 아침조자 이거는 다룰 자겠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어자는 이렇게도 씁니다만은 이렇게도 쓰고요. 이렇게도 씁니다. 자, 풀을 녹자를 보시게요. 실사는 거의 아들자자 같은 모양으로 많이 쓰죠. 이렇게 풀을 녹자 이렇게 쓰고요. 인연연자는 여기는 비슷한데 여기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예.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